치의 사랑. 푸르른 숲속 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꾀꼬리와 공작 그리고 까치가 이사를 왔어요. 꾀꼬리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 나는 꾀꼬리야. 노래를 잘하지. 반가워. 꾀꼴, 꾀꼴, 꾀꼬리가 노래해. 우와, 꾀꼬리라고? 노래 정말 잘한다. 목소리 진짜 예쁘다. 나는 꽉꽉밖에 못하는데. 너 안녕.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공작이야. 우와, 공작 정말 멋지다. 화려한 깃털 진짜 부럽다. 내 깃털은 너무 평범해. 마지막으로 까치가 소개할 차례예요. 안녕, 나는 어떡하지?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까치 좀 불쌍하다. 자기소개도 못하고. 그런데 까치는 왜 자기소개 못하지? 공작은 꼬리가 멋지고 꾀꼬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까치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지. 맞아. 새들이 와, 꾀꼬리는 공작 멋지다 그러니까 부럽지. 그랬구나. 까치는 왜 꾀꼬리랑 공작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 꾀꼬리는 노래를 잘해서 부럽고 공작은 털이 아주 이뻐서 부러웠을 것 같아. 자기가 없는 걸 갖고 있어서? 네. 까치는 평범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요. 근데 자신감이 뭐지? 자신감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할 수 있어 라는 용기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 말 그대로 하면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를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 그런 게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까치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왜 말을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안녕, 나는 까치야.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깍깍 이런 소리를 내면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어. 깍깍 그렇게 소리 낸다고 놀린다고? 왜 놀릴까? 꾀꼬리는 목소리가 예쁘고 까치는 목소리가 안 예쁘니까요. 까치 목소리는 너무 미워. 이상해. 진짜로? 그러고요. 까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놀리면 안 되지. 그런데 속으로 막 놀릴 수 있어. 친구들은 자랑할 게 있는데 까치는 없으니까 막 속상하고 부러운 거야. 아, 그래? 그러면 까치가 꾀꼬리 부려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부러워해 본 적 있어? 재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걔는 새로운 블라우스나 장난감이 아주 많았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저희 반에 시호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애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좀 부러워요. 저는요,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해, 빨리 그러면 오빠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빨리 해요. 오빠만 칭찬받으면 부러워요. 너희들이 부러운 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어서 부러운 거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새들이 막 공작에 뭘 막 부러워했었지? 크고 화려한 깃털이요. 그런데 그 공작이 갖고 있는 크고 화려한 깃털이 정말 좋기만 했을까? 아, 깃털이 크고 무거우니까 잘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깃털이 너무 길어서 자기를 간지럽히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더 바닥에 뒹굴 수 있어요. 민폐가 될 수 있어요. 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깃털이 잘 보이니까 숨어도 들킬 수가 있어요. 그 공작새가 자기 친구들한테 나는 멋있어 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공작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깃털이 불편한 점이 꽤 많네?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 까치가 자기 목소리는 나쁘다고 그랬는데 까악까악 하는 그 목소리가 꼭 나쁜 걸까?
좋은 점 혹시 없을까? 밤이 되어 새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어? 벌써 아침인가? 아! 뜨거워! 불이야! 불! 아! 하지만 모두 깊이 잠들어 공작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어? 불이라고? 꾀꼴! 불이야! 꾀꼬리가 외쳤지만 새들은 깨어날 줄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으악! 불이야, 불! 모두 일어나! 무슨 소리지? 불이 났어! 고마워, 까치야. 까치가 큰 목소리로 우릴 깨우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 목소리가 너희를 살렸다니 나도 기뻐. 난 이 깃털 때문에. 아휴, 공작의 깃털에 불이 붙어서 큰일 날 뻔했어.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꾀꼬리도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새들을 깨우지 못했어. 그런데 공작 깃털, 꾀꼬리 목소리 둘 다 까치가 부러워했던 거야. 결국 새들을 구한 건 불이야! 까치의 힘찬 목소리! 그러니까 까치 목소리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럼 이제 까치는 자기 목소리가 자랑스럽겠지? 당연하지! 그래? 그럼 나도 나를 자랑스러워해야지! 뭐를? 먹을 걸 좋아한다고 너희들이 놀리기도 하지만 난 뭐든지 골고루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니까. 맞아. 오늘 헤어와 철학해요 재미있었나요? 우리에게는 각자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늘 좋은 것도 단점이 늘 나쁜 것만도 아니랍니다. 비록 장점이 없다 해도 우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죠. 또한 장점이 많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많아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